방금 안녕하세요, 응답터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못해드렸던 댓글 답해드리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DSM님, 금다터님은 지망하는 과 있으신가요? 뭔가 정신과 잘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지망하는 과라는 지금은 없고, 나중에 인턴 에이전트 하면서 동기들이랑 같이 할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공부해온 동기도 있고, 거기 남아있는 동기가 있을 건데, 그 동기들이랑 재밌게 하는 과를 하고 싶어요. 딱히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과는 안 할 것 같아요. 정신과는 너무 무섭고 어려워. 그리고 이제 강북삼성 사건도 있었죠. 정신과 전문 선생님께서 환자한테 칼을 이제 맞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뒤로는 저 정신과를 좀 뺐습니다. 김동민님, 형님 몇 달 전부터 잘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나도? 야 나도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먹으면 되고요. 프로페시아가 좀 비쌉니다. 이 프로페시아가 탈모약으로는 좀 비싸요. 한 7만원 정도? 비보험으로 하면 7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프로스카라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받아가지고 잘라서 먹는데, 잘라서 먹으면 분말가루 날리잖아요. 이 분말가루가 날릴 때 이 분말가루가 여자한테 가면은 불임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형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라 먹지 말고 차라리 핀페시아라는 거를 인도에서 수입해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사시면 됩니다. 약 먹어라. 안 먹으면은 알지? 아이고 무서워라. 라볼라님, 공보이 어디 계세요? 이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추천하는 지역은 전북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마다 생활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막 다르기 때문에 추천은 못하지만, 그래도 전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과외 같은 것도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이 걸리나요? 당연히 걸리죠. 모든 공무원은 수익을, 본업 외 수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머리 몇 달 정도면 일반인처럼 자라나요? 제 유튜브를 쭉 보시면은 제가 3월에 머리를 밀고 들어가서 4월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작한 건 5월인데 보면은 맨날 모자 쓰고 있어요. 모자를 벗을 때, 그때가 바로 제가 머리 길었을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8월, 9월쯤에는 그렇게 머리가 빨리 길지 않더라고요. 결정사에서 알바해달라고 연락 오지 않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 완얼이죠? 1번, 수시로 의대 가기 어렵나요? 나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꽤 잘했어요. 이제 정규 1등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손꼽히는 공부 잘한 애였고, 걔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갔고, 정규 2등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서 손꼽히는 아이여서 인서울 의대를 갔고, 공부를 좀 잘한 애들이 많았고, 그리고 남고 특성상 수학 매니아, 생물 매니아, 물리 매니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매니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하는 애였지 내신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수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논술은 이미 글러먹었었고. 중3개월방학 때 금다터님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중3개월방학 때 영어는 평소 외우던 대로 외웠습니다. 단어를 한 200개 정도 외웠었거든요. 물론 하루에 100개는 아는 거, 100개는 모르는 거 외웠었어요. 그런 학원이 있었고요. 오히려 수학을 안 하고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국어에는 언어의 기술, 지금 국어의 기술이죠, 책을 사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몇 시간 공부했는지는 진짜 공부 조금밖에 안 했어요. 국어 좀 공부하다가 맨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수학 안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금다터님처럼 잘생겨지는 방법 궁금해요. 하지만 이런 정도의 외모는 의대에서 놀렸습니다. 딸국수 회초밥님, 재작년에 대학 합격하고 19학번이었는데 1학기는 대학 등록금만 넣어두고 출석 안 했고, 2학기는 휴학을 넣어서 1년 걸고 의대 가려고 재수했습니다. 재수 실패해서 삼수 고민 중이네요. 의사의 꿈이 간절하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한번 입과생으로서 한 번쯤 가져봤던 의사라는 꿈에 대한 기억과 직업 자체가 가진 메리트 때문에 고민했던 거라서 더 고민되네요. 징징대고 가니까 조금은 마음의 짐이 덜어지네요. 2020년도 건강하세요. 딸국수 회초밥님도 2020년 건강하시고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고, 의사라는 길이 전부는 아닙니다. 막상 와서도 실망하실 길이 많으실 수도 있고, 다른 길 가셔서 더 성공하실 수도 있고. 파이팅! 고생했어요.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엔젤라인 킴, 무슨 색 좋아하세요? 카키색 요새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비 올 때 뭐 먹을까요? 비 올 땐 역시 전이죠, 전. 네, 저는 라볶이도 좋은 것 같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 새끼 한 홍성님, 서울에 있는 치대 vs 지방 사립대 의대 여자고 서울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고 싶어서 치대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의대 추천하네요. 의견 부탁드려요. 서울에 있고 싶으면 치대 가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합니다. 진짜로 너무 할 게 없거든. 이 뭐? 저였으면 의대 갈 것 같아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저는 치과 의사랑 의사 중에 비교해서 의사가 돼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치과 의사는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치과 의사는 아예 머릿속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저는 고민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에 있고 싶으면 치대 가시는 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 서울에서 있는 메리트가 좀 클 수도 있거든. 페페? 페페? 혹시 아스날 페페니? 전 좀 맞아야 해요.
대학병원 레전트 과별 지원 현황 보면 항상 모집 인원과 맞아떨어지던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물론 대충 자기 분수에 맞게 지원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딱딱 맞는 게 궁금하고 신기해요. 홍건하게 어느 과에 누가 몇 명 지원했는지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이 뭐? 같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같은 직원, 같은 동료가 이과를 지원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말 안 하는 사람 있겠죠. 하지만 자기 점수로 오픈을 하고 어느 과를 지원을 할지 서로 말해주는 게 서로 좋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걸려있고 많은 걸 보거든요. 평판도 보고 성적도 보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 학교 다닐 때 평판, 인턴 때 평판, 인턴 점수, 그 다음에 인턴 전공의 시험까지 해서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서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기 웬만하면 사전에 다 피해서 지원합니다. 2666님, 올해 삼수를 했는데 의대에 바로 진학하지 않고 군대를 갔다 가면 바보일까요? 나이가 있는지라 1년 세이브하고 싶어서요. 24살 입학하면 틀딱이라고 무리에 끼려 하면 몽둥이 맞고 쫓겨났다는 고민입니다. 몽둥이 안 맞고, 이거 괜찮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의대는 너무 군대가 길긴 해요. 현역 장병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편한 보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세이브 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2666님, 나 내과를 가신다. 그럼 선생님은 현역인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과는 3년제거든요. 1년 세이브 하는 거 아주 괜찮다. 저는 이제 1, 2학번으로 의대를 입학했는데 저랑 같이 입학한 공구학번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은 군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하자마자 가서 공구학번이었는데 저랑 같이 1학년 1학기, 내과 1학년 1학기를 같이 보낸 사람이신데 이 형은 군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꼰대처럼 행동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이가 좋고,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와서 군대가 어쨌는 저쨌느니 너희도 어려서 어쨌는 저쨌는 이런 말만 안 하면은, 그러니까 꼰대 엄마 안 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다 동기 취급해줍니다. 학번은 1학년 1학기에 학번을 다니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들어오는 20학번으로 입학을 했지만 국학과라면 22학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2학번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인간 혈전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방대 병원에서도 백혈병이나 소아암 환자를 많이 진료할 수 있나요? 지방대 병원에서 소아암 환자나 백혈병 환자를 당연히 많이 진료합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들이 지방대 병원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서 보통 대형 병원을 많이 가시 치료 자체는 많이 보고 치료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 지방 거점 국립병원 같은 경우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병원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역인 환자들을 다 진료를 보죠. 혈전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혈전과는 기본적으로 내과에서 퍼센트인 과입니다. 내과를 전문에 따고 나면 세부 전공할 수 있는 과가 소화기 내과, 그 다음에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그 다음에 류마티, 혈액 내과, 종양 내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혈전과라고 하면은 혈액 내과, 종양 내과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씩 골라서 선택을 또 하세요. 혈액 내과를 하든지, 종양 내과를 하든지. 수술하시는 과 분들이 수술하시다가 환자 피를 뽑았는데 하다 빈혈이야. 그러면 혈전과에 맡깁니다. 혈전과는 사실 잘은 모르는 과예요. 너무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나이팅게일 부모님, 취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취미는 롤토 체스. 이응이응이응님, GP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봐도 잘 풀리면 잘 번다. 이런 당연한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데 GP라고 하면은 저같이 졸업하자마자 의사를 하는 사람들 말하죠. 수료 안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의를 따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럴 것 같고 GP로 사는 거 본인이 의사들 안 만날 거면은 하면 됩니다. 막상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따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점. 의학적인 판단을 하려는 때가 조금 옵니다. 환자가 왔을 때 느낌이 좀 쎄한데? 이런 경우가 좀 와요. 근데 이런 쎄한 경우가 진짜 쎄한 건지 아닌지는 도움을 따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따시는 거죠. 첼리나, 쌤 아무리 봐도 담당 교수님 닮은 것 같아요. 안경 벗으니 더 다른 분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한창민님, 와 정근님 구독 꾹. 누군지 아시겠죠? 창민아, 연락할게. 전 좀 맞아요. 오키 다 덤배님, 재수 VS 편입. 작전, 당연히 재수죠. 편입은 학벌도 많이 보고요. 다른 것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올해 카간이 붙었는데 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환경의학과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아, 후배님,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육사가 되게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이것부터 마음 먹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냉장고 없고 에어컨 없습니다. 선풍기 하나밖에 없는데 꾸준히 건의를 했지만 계속 그냥 놔둔 채로 되게 안 좋은 창고 같은 곳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어.
직업환경의학과는 굴뚝소의 의사들이라는 책을 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직업병을 찾아내는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를 만나서 진료를 한다기보다는 이 직업군에서는 이 병이 나오는데 원인은 혹시 금속 노출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환자를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을 좀 규명을 하고 임상의사라기보다는 서비스의사 서비스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있다기보다는 대기업에서 월급 받고 일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신 것 같아요. SSJ님, 왜 병원 수련을 먼저 받지 않고 공중보건이 택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선배랑 지금도 친하고 한 번씩 연락드리는 응급의학과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랑 이야기하다가 같이 재밌게 일해보자. 그래서 형이랑 하면 재밌겠다. 또 친한 동기도 가니까 재밌겠다 했는데 갑자기 형이 아 그래 그 군의관이 자음성도 타고 계속 타고 그래 그거 딱 듣는 순간 공보에 가야겠다 해서 바로 공보를 튀었습니다. 의대 온 이후도 군대 가기 싫어서가 거의 90%였습니다. 군의관은 별로 원치 않아서 공중보건이 왔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류정성님, 금닥터님 의대학비가 엄청 비싸던데 학교에서는 거의 지원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하기라던가요? 약과대 알바하더라도 본과대는 이거를 제가 저번에 빼먹고 했더라고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립대 의대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대, 경북대 이런 의대를 가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고요. 왜 이런 데 가라는 거면은 등록금 자체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국가장학금 차원에서 국립대 학생들이 조금 더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립대 나온 선생님들 말 들어보니까 되게 국가장학금 잘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과 때 알바를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과외를 많이 하실 텐데 특히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과외가 잘 구해집니다. 과외 구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와우. 그리고 큰 도시에는 의대가 좋습니다. 과외 구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약과 때 돈 모아놓으신 거는 웬만하면 많이 모아놓으셔야 해야 본과 때 과외를 계속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대출이라고 학자금 대출 대신 한 학기 150만 원씩 국가에서 최저금리로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받으세요. 물론 빚은 안 내는 게 좋지만 웬만하면 받으세요. 왜냐면은 이 금리가 나중에 받는 마이너스 통장보다 훨씬 쌉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먼저 받고 이게 감당이 안 될 경우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게 원칙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그리고 본과 3학년 때 뚫리고요. 이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과외, 알바, 자금 대출로 메꾸셔라.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그래도 다 주로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